자, 의원님 이렇게 외교안보 네. 라인이 지금 대통령실, 국방부 거기서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외교가 이제 다 사라진 셈이죠. 근데 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치는 게 외교, 디플로마시, DIME라 그랬고요. 예. T가 외교. 그다음에 예. 이제 정보, 정보. 그다음에 예. 군사, 밀리터리.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예. E가 이제 경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외교. 예.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 그리고 군사, 그다음에 결국 안보를 최종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은 경제. 네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 네. 안보실에서 외교가 퇴출된 거죠. 아,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고 9개월 만에 누가 나가려고 7개월 만에 나가려고 안보실장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밀린 거예요, 이거는. 한 게다가 또 외교부라고 하면은 대개는 좀 일본보다는 좀 미국의 방점을 둔 친미 쪽이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장호진 안보실장은 러시아 대사를 해가지고 네. 러시아도 조금 고려를 했다는 말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번에 북러 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조약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네. 내용의 핵심을 다 입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유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전시 자동 개입. 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렇죠. 게 북러의 이번 조약인데. 예. 그걸 막지 못했고 예. 그 내용을 다 알았으면 사전에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러시아 쪽의 외교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면서 그렇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잘 못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 아웃된 게 아니라 김태효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신원식은 아. 내가 예. 보기에 한 연말쯤 어디 대사로 나갈 것 같아요. 연말쯤 대사로 나가고 김태효 씨가 안보 실장으로 가지 않나 합니다. 네. 용산에서 프라이빗한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네. 철학관을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너의 운명은 이러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는 사람만 보죠. 예. 자, 근데 말이죠. 네. 지금 시중에 우리 네. 국민들은 네. 뭐 하여간 최근에 뭐 정보사 사건도 그렇고 뭐 안보실 국방부 개편도 그렇고 그 저기 김태효가 힘을 얻고 그 김용현이가 예, 국방부 예. 장관 가고 이거 뭐 계엄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예, 또 더 나아가서 예. 김태효가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염려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국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할 때 제가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아, 예, 예. 저 보여주시죠. 예.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에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2019년이면은 2017년 네. 2월. 2017년 예 2월. 탄핵 소추에서 헌재에서 지금 소추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이제 박근혜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빙자한 획책할. 박근혜를 위해서 쿠데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근혜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를 다시 세울 리가 있겠어요? 오. 그래서 이건 위험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요. 그 박근혜가 그 탄핵이 네.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은 네. 바로 계엄령에 들어가서 뭐 하여간 반대파들을 싹쓸이한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네. 되든 혼란이 있을 것이다. 네. 그때 군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은 네, 박근혜 청와대를 지키자 그런 게 아닙니다. 군이 계엄을 선포해서 이 뭔가 통제를 해야 된다.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문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당시 국군 기무사령관 조현천 씨가 예. 조현천 장군이 한민구 예. 장관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2017년 2월 문건 이전에 다른 문건들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2016년 12월 16일인가 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정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의원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탄핵되고 그 탄핵된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파면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된 전 대통령은 금요일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일요일 저녁까지 있었어요 청와대에 네. 그 이유가 네.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기 뭐 한다면서 한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랬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그건 처음 듣는 우리는 그때 당연히 아니 그날 나가야지 그날 나가야지 왜 일요일까지 기다려 짐 정리하실 게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짐 정리 많으면 네. 이삿짐 세탁 부르든지 네. 근데 이제 그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경호처장이 김용현 처장일 때 얼마 예. 전이에요. 경호처에서 예. 대통령 경호실 있죠. 경호처죠. 경호처에서 예.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나 예. 인원, 예.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경호처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시행령에다가. 네, 법에는 못 들어가니까. 국회 입법을 할 수 없는. 예. 네,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를 들면 수방사 예하 부대. 예. 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부대라든지를 그 대통령실 주의로 좀 보내달라라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대를 보내달라. 예. 그게 일종의 친위 쿠데타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는 인원이고. 예. 그다음에 장비. 장비는 이 문서에 의하면은 기갑하고 기타 개인화기예요. 네. 그걸 동원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기갑 부대와 개인화기면은 그 탱크. 예, 탱크 장갑차 뭐 기타 개인화기 총기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를 한다라고 예. 하는 거고 시설도 이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어느 시설인지 특정하진 않았겠지만 네. 않고 있지만 예. 경호처가 뭐 서울시 경찰청은 아니겠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우리가 좀 쓰자 경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용산 경찰서를 뭐 외곽에 뭐 이렇게 그 전진기 지로 쓰든지 하면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상. 예예.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시행령을. 그리고 그 장본인이 김용현 씨입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에 있는 대테러 부대. 경찰청에서의 대테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국에서 그 위해 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어디에다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대규모 사람들을 인질로 잡는다든지 네. 이랬을 때 진압하는 부대거든요. 예, 예. 그 이 대테러 진압 부대인데 여기에다가 예. 경호 위기관리 임무를 추가시켜서 테러라는 빼고 새로운 부대로 명칭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자국민도 진압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청이 그렇고 그다음에 용산경찰서가 예. 보통은 뭐 한 450명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경찰서 하나에 네. 옛날에 그 101단이라고 청와대 경호하는 부대까지 다 해서 갖고 있던 종로경찰서 네. 그 종로경찰서보다 약 150명 이상 170명까지 더 많게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요. 최근에 청와대가 있을 때 종로서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170여 명이 더 많은 하하. 인력이 지금 용산경찰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자 경호처장은 필요한 시설 인력 그다음에 이 장비를 동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용산경찰서의 인력이 늘었고 서울경찰청 AI에 있는 대테러 부대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네. 부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좀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다. 탄핵이 돼도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다. 또는 탄핵되기 이전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면 과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집권 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어요. 차곡차곡 준비해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수방사령관이 경호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을 져요. 그 계엄사령관 밑에서 수도방위사령관이 예, 예. 신원식 장관도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네. 김영현 경호처장도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을 연달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37기 예. 38기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뜻이 두 사람이 맞았겠죠. 네.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데서 왜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중요한가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봤어요. 김용현이 경호처장 하다가 왜 국방부 장관으로 갔는지 그 의문의 실마리를 푸셨군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전에는 의문을 안 갖고 있었는데 네. 2017년 2월 자료 이것을 보면은 네, 네. 이건 이제 확대가 잘 안 될 아니 한번 좀 잡아주시죠. 예. 네. 계엄 선포 요건 네. 검토 이게 있어요. 예. 계엄 선포 요건, 요건 네. 검토 그다음에 예. 선포의 건의 이게 네. 있어요. 아 예, 지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됐죠, 예,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볼까요? 조금 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고? 한반... 국방부 아, 좀 더 밑으로 좀 더 밑으로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예. 여기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말고 예.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선포 건의 뭐라고 돼 있나요? 조금만 내려오세요. 예예, 예. 여기가 지금 국방부 비상 대책 회의를 통해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그리고 이 계엄 선포 결심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네, 결심 조견표. 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계엄이 필요합니다라고 누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건의하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군요. 그렇죠. 예.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예. 그 밑에. 예.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예,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로 계엄 준비 TF 구성 하에, 하에 계엄 기구 편성 등을 검토한다. 네, 그리고 예, 북한 도발 억제,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 임무 고려.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계엄사령관 추천안도 마련하겠다. 네.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설치 운영 지침 마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기무사는 방첩사령부고 방첩사령부 여인영 중장은 충암고 후배죠. 하하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이게 자신들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워낙 여러 군데서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요. 예.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네. 극우 세력만 똘똘 뭉치자 해서 친일 보수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한 25% 30% 똘똘 뭉치자. 예.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방부 장관을 쥐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신원식이 보니까 예. 이상하거든요. 예. 왜 이상하냐. 예. 제가 신원식 장관한테 국방위 상임위에서 질문을 했어요. 네. 장관은 요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예. 거의 보고도 안 받으려고 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느끼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니 파악하고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전임자 이종섭 사건이라고 자기 뒤로 떡 빠져 있어버리고. 아 그렇게 해서 또 미움을 산 것도 있겠구나. 아니, 입장을 바꿔놓게 생각해보세요. 저, 예. 그런데 저 사람한테 대책회의를 마련해가지고. 아. 상진해라 하면 하겠어요? 이 저기 뭐 우리가 붕짜자 붕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신원식이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인데 네. 그 붕짜자 붕짜 때문에 그냥 이미지가 그냥 한 번에 무너졌지만 네, 그 이런 그 저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저 김용현 오늘 보니까 그런 말했다고 하대요. 그 최상병 그 사건은 정치 공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이건 누가 만든 건입니까? 같은 팀 만든 거예요. 아, 같은 팀 만든 거군요. 아, 2017년에 그 사백책했던 그 친구들 조현찬 네, 보여주시죠. 네. 예. 여기 보면은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예, 합참의장, 육군총장, 총장, 그리고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수방사령관, 군정책실장, 국방부. 아, 국방부 정책실장이군요. 어, 그다음에 합참의 정보작전본부장. 네. 군사보좌관 네. 등 최소 인원으로 편성한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신원식 그리고 김영현은 작전본부장 출신이다. 또한 수방사령관 출신이다. 현재 수방사령관은 김영현 후보자와 매우 밀접한 대선배의 관계자가 수방사령관으로 있고 기무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린 방첩사령관이에요. 네. 그 사람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암구 출신 여모 중장이다. 네. 그러면은 거의 다 찬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육군총장 합참의장 육군총장은 저기 계룡돼 있으니까 안 오면은 그만이고 합참의장은 누굽니까? 해군 출신이잖아요. 네.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이 없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발언권 없는 합참의장 육군총장 계룡대에서 오지 말라고 연락 안 하면 되고. 그렇지. 아니, 관사까지 없었어요. 네. 방첩사령관 있고 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 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 네. 군사보좌관은 장관에 대한 군사보좌관. 네네네.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박진희가 했었던 그 군사보좌관. 네. 군사보좌관 여러 명입니다. 아, 그 중에 한 임무가 조금씩 달라서 지금 박진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예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아, 이 사람들이 어쨌든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아. 이 정권 오래 못 가겠구나. 예.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한다는 위기의식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파악을 측면. 했어요. 네. 긍정적인 측면인데 대개는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정책을 펴야 되고 국정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조를. 하다못해 야당이 제기했던 25만 원 지원금 그거라도 정책.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그 정책 전환을 위한 토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자 동시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4번 타자가 일찍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지금 예. 4번 타자가 조기 등판을 했어요. 2번 정도 순서로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일찍 나왔다. 예.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거의 뭐 밑바닥인데 예. 이 와중에 쿠데타할 동력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이제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계엄할 것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두려워 떨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미 다 공개된 거다. 아, 다 공개된 거다. 몇 자만 바꿔가지고 다 지금. 공개된 거고 여기 보면은 그 해당 사단장들 기분 나빠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8사단, 24단, 26사단, 30사단 그리고 707 특임대가 동원되는 계엄사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동원된다. 8사단, 24단, 26사단, 30사단과 특전사
분들은 부디 자중해 주십시오. 미리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시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이 문서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 문서에 수미일관하게 그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예. 언론 장악을 통해서 예. 절대 보안 누설이 안 되게 하자. 근데 오늘 다 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인들도 만나 뵈면은 네. 위에 데스크다 뭐다 쭉 있어서 좀 답답해 하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75일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기자님들을 만나 뵈면은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제대로 교육받고 우리나라 엘리트잖아요.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문제로 민주주의가 집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서울의 봄이 뭉개진 걸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결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노출됐으니 국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네. 우리가 할 일 분명히 하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명분을 잃지 않는 평화 촛불 투쟁 네. 그때 얼마나 그 시민 폭동 반란 일으키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그래. 이 자료에 가면 1300만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오, 촛불 집회. 그 자료에? 이 자료에 1300만 여기 있어요. 촛불 집회 16회 연 인원 1325만여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평화적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평화가 이겼어요. 평화가 이겼고 평화가 이겼기 때문에 그 시대를 역행하려고 했던 자들의 음모를 평화가 분쇄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네. 실천하는 행동의지 까지 결합시켜서 우리는 이들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세력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 2017년에 박근혜 탄핵 파면 때 그들은 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게 이제 역시 평화적 시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 민심이 뒷받침되지 예, 못한다고 예. 판단하니까 사실 5.16도 사실 군부가 나서서 나라를 좀 평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에 민주 진보 지식인들 세계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네. 비상 소위 계엄 건의하는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네. 언제, 조견표. 조견표. 언제 결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무 말도 보죠. 예. 여기 좀 보여주시죠. 예. 이건 꼭 같이 봐야 돼요. 아. 봐보실래요? 자,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까만색으로 된 건 충족하다. 그다음에 부분 충족. 그다음에 나머지가 미판단.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족이 돼야 될 것은 뭐냐면 대규모 폭력 시위. 대규모 폭력 시위. 예.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대규모 폭력 시위가 있어야 군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경찰력으로 안 된다. 예예.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87년 6월 항쟁 때 어땠습니까? 시위 진압하려 나온 그들까지 전투 경찰에게까지 꽃을 주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신감과 포용력으로 그, 네. 막아낼 수 있다. 그 과격폭력 시위의 양상이 경찰서 피습, 무기 탈취, 네. 뭐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령 시도 네.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네. 전혀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때 네. 청와대 앞에 차로 막아놓고 뚫고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걸 우리 시위 우리 시민들이 내려와! 막 막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 문제 없다. 답답해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무슨 계엄 이야기하면 겁주려고 저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시면은 쓸데없는 얘기라고 여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우리 저 시청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계엄 선포 후에 계엄군이 계엄 해제를 막고자 국회를 봉쇄 버린다면은 어떻게 네. 대처해야 할까요? 예, 이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사전에. 얘네들도 보안 유지가 왜 중요하냐? 예. 자기들이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면 이 국회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회에다가 통고를 해야 돼요. 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제가 받은 바 다음에 국회에 신속하게 통고를 해야 돼요.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국회 봉쇄. 국회가 소집돼서는 아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국회의 일방적 의결 시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나와 있고. 아니, 꼼꼼하네 네. 이 친구들. 그 전에 예, 예. 선포되자마자 국회 병력이 투입돼가지고 예. 회의를 못 열게. 예. 네. 정족수가 못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이 중요한 거예요. 국무회 최초로 국방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 단위의 회의.
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건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때부터 우리가 이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22대 더불어민주당과 또 그 민주주의 수호의 뜻을 같이 예. 하는 이런 야당들은 언제고 계엄령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예. 뭐 사실 근데 저는 따지고 보면 네. 제가 이제 충암파 국방파의 세력 대결에서 충암파가 이겼다고 보는데 네, 충암 출신이 김용년이죠. 이겼다 예.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러나 국방부라고 하는 조직은 매우 커요. 매우 큰 조직입니다. 네. 우리 합참도 매우 큰 군 조직입니다. 네. 어느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어질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간혹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 뵈면은 네. 쉬운 2살, 52세 막 이래 연세가 네네네. 그런데 뭐 이거 하자고 해서 가문에 뭐 영광될 일이 있겠어요? 두고두고 쿠데타 주역으로 그냥 낙인 찍혀서 이분들은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글쎄 말이야.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하는데 그러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자. 이겁니다. 첫째, 저쪽에서 탄핵 등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난맥이 심해져서 위기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1번 타자, 4번 타자가 빨리 나왔다. 네. 그리고 이들은 숨겨서는 숨겨야만 할 이런 것들이 이미 노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군의 건강한 사단장들을 비롯한 네. 우리 군의 지휘부 핵심, 뭐 박정훈 대령만 보더라도 핵심들은 예.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코 예.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그런 역사의 퇴행을 저지할 의지로 불타 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겁먹고 싸우지 맙시다 하려고 가져온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예예. 예. 예. 다 알고 이겨내자. 예. 그럼요. 이미 알고 우리가 대비한다면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전백승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예. 설령 조기 퇴진하더라도 윤석열 네. 대통령 본인께도 좋은 겁니다. 평화적으로 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와 과정을 네.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터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불행한 결정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파 진영에서 이승만을 띄우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요구해서 그만둔 거 얼마나 큰 그런 업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조용히 평화롭게 물러나면 나중에 박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잊지 마시고 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네. 듣기 위해서 박선원 네. 의원님 모셨는데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얼마 안 남았다. 저도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아, 예, 예, 예. 하시죠. 하시죠. 예, 예 저기 박선원 TV 구독자가 아직 2만 명이 안 되고. 세상에 안 되지, 그러면은. 예, 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자, 지금 바로 저 박선원 TV로 가셔가지고, 박선원 TV 구독.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알림도 눌러주시고 예. 박선원 의원님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국회의원 되셨는데 하늘의 뜻이 있는 줄 아시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